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마. 자, 오늘은 거짓말 챌린지를 해볼 겁니다. 예. 생고기 대 구운 고기. 왼쪽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냥 질긴 느낌인데? 그니까 질긴 게? 구운 고기 같아, 내 느낌은. 약간 그 찢어지는 느낌이 좀 난다 해야 되나? 잘 속이고, 잘 맞추고. 오,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 나쁜 사람을 찾는 게임, 우쏘의 거짓말 게임 시작합니다. 나쁜 놈 챌린지. 총 5라운드로 진행될 거고요. 첫 번째 거짓말 지원을 받겠습니다. 저요! 오! 자, 그럼 첫 번째 D2! 이거 업그레이드 됐네. 이거 원래 우리 박스로 했는데, 이거 옛날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옛날 영상 틀면은 진짜, 와, 저 친구들 어렵게 영상 찍은 거구나. 이런 느낌인데. 자, 준비됐고요. 예! 예. 자, 첫 번째 제품은 이렇게 불닭볶음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 화끈하네요. 하나에는 이렇게 맛있는 소스와 후레이크가 곱하기 2로 들어가고. 아, 후레이크가 곱하기 2, 후레이크가. 아, 후레이크가. 그러니까 맛있는 후레이크가 많고요. 한쪽은 소스 없이 불닭 대 물닭. 그쵸? 아, 불닭 대 물닭. 이건 티가 날 수밖에 없어. 그치? 매운 게 올라오면 여기 코끝이 빨개지고 입에도 다 묻기 마련이라고. 자, 그러면 D2는 오른쪽, 왼쪽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안대를 벗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오케이. 다 먹어보라 이거. 시작한다. 저 미소. 그러니까. 아니, 지금 확인한 거야? 저 확인했어. 일단은 지금 D2 고표 중에 D2 고표죠. 큰 소리가. 많이 있네? 생면 아니야? 생면인데? 매운 걸 이렇게 오래 먹을 수가 있어? 어? 어? 약간 뭔가 그 의도된 거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도된 약간 좀 자연스럽지가 않았는데? 콩이? 깔끔해? 깔끔해? 디토님 뭘 드셨나요? 아. 저는 정말 맛있는 불닭볶음면을 먹었습니다. 오. 자, 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좀 맵긴 하네. 야, 생면 먹느라 힘들겠다. 그러니까 머뭇대는 게 웃기다. 야, 맛없게 안 까봐. 계속 그릇에 툭툭 치잖아. 아까보단 좀 잘 먹은 것 같아, 불닭같이. 그러게. 좀 약간 이런 소리도 내던데? 땀이 난 거야? 안 난 거야? 약간 얼굴 빨개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왜 살짝 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름인 것 같기도 하고. 과연 디토는 지금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는지 물닭볶음면을 먹고 있는지. 생면이지 뭐. 위로 O를 들면 진실, X를 들면 거짓으로. 아, 이 사람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짓! 거짓! 생면이지! 생면이지! 생면 디토! 오픈해요? 오늘 첫 판부터 다 틀리면 좀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 하나, 둘, 셋! 자,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니투는 첫 번째 판 0점! 그리고 전원 1점을 가져가면서. 저는 워낙에 거짓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 들통나 버렸네요. 나도 불닭 하고 싶다. 디토야 클래스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데. 자, 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뭐? 이렇게 에어팟? 에어팟 대 에어팟 케이스. 태훈아.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에어팟 케이스가 걸리면은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겁니다. 에어팟을 꼈을 때 에어팟을 고르면은 다양한 음악들이 나올 거예요. 해리가 음악을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 해리 자요? 안 자요. 자, 해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졌습니다. 네. 오른쪽 왼쪽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그럼 저는 왼쪽 해보겠습니다. 왼쪽. 이쪽.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자, 어떤 것이 나왔든 네.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고요. 아, 진짜 예. 긴장했죠? 지금 긴장했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나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들려요. 노래가
노래라고. 예, 네, 나오는 나와요. 아, 나와요? 네, 네. 무슨 노래? 뽀뽀뽀? 뽀뽀뽀를 틀어줄 리가 없잖아. 엄마가 출근할 때 뽀뽀뽀. 진짜? 엄마가 애초에 지금 아까 틀어줬으면 그 부분 진작 지났고. 어, 그러네. 그치, 진작 지났고 아빠가 안아줄 때야. 아닌가?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뽀. 잠깐만, 일단 음정이 달라요. 헤어질 때 또 만나요.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뽀. 이상해. 아니면은 나온 일부러 다르게 부른다? 라고 하기에는 혜리가 음정이 좀 뭐란 듯이 헤어졌어. 일부러 틀리게 부르는 거죠? 그 리듬 타봐요. 리듬. 맞아, 지금 리듬. 나오고 있는 거. 리듬 타기 싫어요. 잠깐만, 지금도 듣고 있나? 그치, 계속 듣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듣고 있으면 이 얘기가 잘 안 들리지 않을까? 얘가 안 듣고 있으니까 들리는 거. 이제 뭐라고요 한다 이제. 안 들려요. 혜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면 X고요.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하면 O입니다. 저게 좀 조용히. 하나, 둘, 셋! 에이, 모르겠다! O, 소정 O, 그리고 나머지 셋은 X입니다. 정답! 공개해주세요! 뭐? 혜리는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네, 뽀뽀뽀 듣고 있었고요. 하이라이트 듣고 있었고요. 무인도 듣고 있었고요. 왜 이렇게 좋아해? 자, 컷! 자, 세 번째 메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생고기대 구운 고기. 자, 고생군 잘 가려주셨죠? 네. 눈 안 가린 것 같은데? 그대로인데? 자, 오른쪽! 왼쪽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왼쪽.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오. 뭐 어차피 뭐든 좋아갖고. 그러게. 게다가 파채 이런 것도 있잖아. 저는 구운 고기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구운 고기. 한번 드셔보셔. 드셔보셔.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채인데 같이 먹었을 수도. 샐러드 먹는데요? 사과 넣으셨나요? 파채로 속이려고 파채를 많이 먹었나 봐. 맛이 어때요? 아, 맛있네요. 고기는 잘 구워졌나요? 고기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예. 미디움인가요? 레어인가요? 이거를 잘 구운 고기. 고기만 드셔주세요. 고기만요? 고기만 한번 먹어주세요. 고기만. 고기만? 네. 오케이, 알겠어. 도대체. 고기는 소리가 안 나. 도대체 데시벨 챌린지 아니에요? 시원하게 드셨어요? 시원하게? 네. 근데 저거는 육회를 먹든 좋은 고기를 먹든 삼겹살을 먹든 삼겹살을 먹든 약간 해달을 먹든 콜라를 먹든 그냥 질긴 느낌인데. 그러니까 질기죠. 구운 고기 같아 내 느낌은. 약간 이 그 찢어지는 느낌이 좀 난다 해야 되나? 어, 그러면 나는 색으로 가겠는데. 한번 3점, 3점 정도 먹어볼래요? 여러 개, 여러 개. 3점이요? 오. 시동을 걸어야겠는데. 아유, 뭐 저는 모르겠는데. 자, 고생 마지막 점까지 잘 먹었고요. 구운 고기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 아니라면은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둘, X 둘. 고생이 공개해주세요. 저는 구운 고! 이 거짓말 속보고 내가 어떻게 해. 자, 뭔지 아시겠죠? 아! 혜리가 한번 경험 있으니까 혜리가 좀 알겠지. 야, 나도 알죠, 알죠. 자, 오른쪽 왼쪽을 결정해 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뭐 없는 거지, 없는 거. 어, 노래가 들리나 본데. 오, 약간 힙합인가 본데. 노래 나와요? 네. 아, 노래 나와요? 네. 아, 무슨 노래 나와요? 나와요?
벌써 막 아 너무 신다. 뭔 노래요? 엄청 부자였어. 뭔 노래요? 노래 제목 몰라요? 허밍으로 따라 아이돌 노래? 아이돌 노래? 어 한번 네. 뭐, 불러보세요. 좀 따라해보세요. 나나나나나나 소재 고장 났는데. 가사까지 막 얘기하기 노래 하고. 노래가 바뀌었어. 바뀌었어? 네 지금 어때? Come on be my baby. Come on be my love baby. Come on be my love baby. Come on be my love baby. 영어를 몰라요. 오 이거 진짜인가 보다. 어 바뀌었어? 제목이 없는 아니 너 가사가 없는 건가? I am a dancing machine. Dancing. 자 소정님의 의견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O를 들어주시고요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택의 시간. 자 하나 둘 아 모르겠네 셋 뭐야 아니 이거 바꿨나요? 바꿨어 O 두 명 그리고 X 두 명 반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제발. 듣고 있다면 춤을 춰주시고 안 듣고 있다면 고개를 숙여주시면 됩니다. 안 듣고 있어 고장났잖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추가된 오 소스 곱하기 1.5 했어요. 1.5. 아, 나 이거 못 먹다 말이야. 자, 저는 왼쪽 하겠습니다. 왼쪽. 왼쪽. 몇 명 모여 왔을까? 왼쪽. 네. 왼쪽이었죠. 네. 순간의 표정을 봤는데 예. 살짝 당황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약간 이게 동공지진. 먹어볼게요. 네. 예. 불었어. 이게 쉽게 안 가네 입에. 그러게. 불닭이다 불닭. 뭐라고 해야 할까? 어? 어? 아니 생면인가? 아 뭐 좀 스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생면인가? 일단 한 번 내려간 상의 얼굴이 다시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먹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생면 아닌 것 같아. 침이 넘어가는데? 오. 약간 소리가. 성현님 뭘 드시고 계신가요? 불닭볶음면. 뭐 맞대? 살짝 얼굴이 빨개졌는데? 눈물이 보인 것 같은데. 아니 얼굴이 빨개졌어 저 여자분으로. 숨을 참았나? 어, 그 매워요? 아, 매워요. 매워요? 매워요? 아 시원하게 면 시원하게 홀라서 왜 이렇게 소리야 살짝 끄덕끄덕해. 끄덕끄덕. 아까 근데 뒤트 먹어도 되나? 맞아 그랬어. 항상 냄새가 나는데도 날 알고 있더라.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진짜야. 이거 불닭 먹기가 진짠데. 자 줄곧 불닭 볶음면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었던 성희님의 의견이 과연 진실일지 거짓일지 하나 둘 셋 거짓! 거짓! 거짓 오, 셋! 자, 둥둥, 두루둥. 아! 아! 뭐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어? 내가 나는. 이게 조금 더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없을 수가 없거든. 배우면. 걔가 어려운데. 어려웠어. 지금 그냥 제일 많이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속였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해리고. 아니 저 연기왕. 그래 연기왕. 연기왕. 연기왕이라고. 추리왕은 누구야? 추리왕. 추리왕은 이 둘이 되겠네. 추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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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냥 왕. 난 매추리야. 자 다시 한번 웃음에 이렇게 거짓말 챌린지를 해봤고요. 음식 말고 노래하는 걸로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재밌는 것 같네. 그러니까 재밌다. 또 하자 또 하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안녕. 안녕. 오늘 한번 잡고 해보자. 한번 해보자.